오랜 세월 올고지 그 자리를 지켰다. 시대의 풍상과 찬란했던 역사가 켜켜이 쌓여있다. 차가운 돌덩이에 뜨거운 혼과 열정을 새겨넣는 일. 수천 번의 두드림 끝에 탄생한 생명. 그 속에 천년의 숨결이 흐르고 있다. 조각상이 먼저 낯선 이를 반기는 곳. 이곳이 바로 반평생을 돌과 함께 살아온 황득연 씨의 일터인데, 오늘도 그는 역시 자식보다도 귀하다는 돌과 함께다. 예, 이 돌이 있잖아요. 석산에서 저 돌을 갖다 이게 화황석이라는 건데, 참 우리나라는 이 돌이 화황석이 무궁무진하다 하더라고. 이제 개발을 못하게, 이제 뭐 자연 보호 때문에 개발을 못해서 그런데, 익산 지역에 가면은 이 약간 최고 양질의 돌이라고 할까나, 이게 이 돌로 해서 부처님도 만들고 불상도 만들고 뭐 그냥 여러 용도로 조각에 대한 저기는 다 화강석으로 거기에 맞는 저기를 쓰지요. 그냥 화강암은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다른 돌에 비해서 다루기가 몇 배는 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꼭 화강암을 고집하는 데에는 그러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만드는 사람이 의도하는 대로 깎을 수 있어 정교한 조각을 하던 선조들이 택했던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듯 유구한 역사를 이어가며 옛 석공들의 숨과 혼을 이 차갑고도 투박한 돌에 새겨넣고 있는 것이다. 참 놈들은 돌이라는 것이 투둥하고 무지하게 차갑고 그냥 보잘것없는 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일반인들은 생각할 때는. 근데 제가 느끼는 적이랑 돌을 보면은 좀 편안하다고 그럴까. 돌하고 이제 같이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는 돌에 대한 애착심 많지요. 이렇게 마음에 좀 저희 정감도 가고, 돌을 지나가다 돌을 쳐다보면은 저걸로 어떤 작품이 나오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의 석공 인생은 16에 시작됐다. 처음엔 단지 배를 골치 않으려고 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어엿한 결실을 이루었고, 그 덕분으로 생때 같은 자식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오로지 망치질을 배우는 것이 일이었지요. 망치로 하다가 그냥 손도 많이 때려 까지면서 손도 많이 때리고, 보통 한 6개월 이상 망치질만 시키대요.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는 좀 조그만 연장 같은 거 이제 손에 줘주고 해가지고. 이곳에는 지난 37년이 고스란히 배어있다. 수십 수백 번을 담금질하고 갈아냈던 그의 공구다. 제가 저기 이제 지금 37년째 되는데 꼭 소중하게 아끼는 자식과 같은 공구지요. 작업에 앞서 공구의 날을 잘 세웠으니 이제 돌과 소통을 잘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기만을 바랄 뿐이다. 오늘은 복을 가져다 준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 복두꺼비를 만들어야 하는데, 먼저 알맞은 돌을 선별해 작업장으로 옮긴다. 그리고 조각을 위한 첫 번째 작업. 돌을 작품의 크기에 맞춰 잘라야 한다. 돌도 딱 그 나무 마냥 딱 결이 있거든요. 그 제일 잘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잘 나가는 부분이 있고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여기 돌 결이. 오랜 풍화작용으로 인해 약해진 부분을 찾아서 그 결에 따라 잘라주는데, 거칠고 단단한 돌이 그의 손 안에서는 부드럽게 느껴진다. 돌의 한 가운데에 쐐기를 받고 힘껏 내려친다. 이것은 오로지 사람의 힘만으로 돌을 자르는 작업. 쐐기가 깊이 박히게 하여 금이 가게 하고, 그 힘으로 단단한 돌을 자르는 원리다. 이제
가장 중요한 작업인데 먼저 중심선을 긋고 중심선 안에 비례를 잘 맞춰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가분수가 되지 않게 그 가로 세로를 정확하게 재야지만은 잘못하다 보면은 개구리 형태가 나오고 두꺼비 모양이 아니고 비례에 따라서 이제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때 먹을 쓰는 이유는 돌에 잘 스며들어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란다. 선조들의 지혜를 그대로 이어받은 밑그림 작업이 끝나자 또 한 번 돌 자르는 소리가 작업장을 휘감는다. 좀 잘못하다 보면 이 초안 잡아놓은 것이 틀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모든 저기를 여기다 이제 정신적으로 집중을 해야 될 상황이 되죠. 베테랑 석공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순간이다. 정질 한번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석조각. 단 한 번의 실수로 실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순간 그는 더욱 집중한다. 수백 번의 정질 끝에 원하던 복두꺼비의 모양을 얻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돌을 깎아내는데 보기만 해도 숨막히는 돌가루 속에서 깎아내고 자르길 수차례. 그래도 황득연 씨는 이 일이 좋단다. 먼지를 많이 먹어가지고 진폐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료들도 많고 장비를 갖추고 일을 하니까는 먼지가 나더라도 뿜어내면서 이렇게 조금씩 작품에 나오니까는 거기에 좀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조각상의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나면 보다 세밀한 모양을 만드는데 마지막까지 정성을 쏟고 이로써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는 복두꺼비의 형상이 완성되었다. 이제 작업의 마무리 단계. 이때 황득연 씨에겐 그만의 철칙이 있다. 이게 도드락 망치 역할을 하는 건데 돌을 갖다가 이 섬세하게 이제 부분 살릴 때 살리는 과정이에요. 이게 최종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게 제일 신경도 써야 되고. 마무리 단계는 미세하게 돌을 갈아내는 기계를 이용해서 섬세한 부분을 살리고 돌의 질감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작업인데 기계만으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가능하지만 그 끝은 늘 선조들이 쓰던 방식을 고집한다. 그래도 마지막 단계는 그런 공부로 마무리 다 하면서 또 그래야지만 뭔가 또 작품이랄까 일에 대한 지가 조금 더 조금 마음에 좀 포근하다고 그럴까 옛날 재래식 연장 가지고 사용을 해서 그 마무리 지을 때 일부러 그 옛날 공구로 마무리를 짓고 그러거든요. 뭐. 무수히 내려치는 정질과 망치질에 의한 돌 먼지 속에서 무지막지한 칼질의 굉음 속에서 드디어 그 차갑고도 투박했던 돌이 그의 손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그것은 단순한 돌 조각이 아니라 오랜 세월 힘겹게 이어온 예술이며 문화다. 아시다시피 그냥 돌이라는 것이 뭐 쉽게 변하는 적이도 아니고 천년 시장 몇백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저기가 돌이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뭐 유행을 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꼬러지 그냥 투박하지만서도 오랫동안 저기 간직하는 저기고 하니까는 모두가 싫다 하는 이 일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는 황득연 씨. 그 덕분으로 사람들은 조금 더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모양도 없는 딱딱한 돌 가지고 힘들게 만들었는데 좋아하시고 그럴 때 보면 그냥 참 성취감이랄까 그동안에 좀 오랫동안 해온 직업으로서 만족을 느끼죠. 퍽 고단한 삶이었다. 하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면 후회 없는 인생이었다 말하는 황득연 씨. 돌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그에게 이보다 더 나은 행복은 무엇일까?